운전 전에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운전 전 점검 사항입니다. 1. 시야 및 미러 조정. 운전석에서 운전 중에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후방 뷰미러와 측면 뷰미러를 올바르게 조정합니다. 후방 뷰미러가 정확한 각도로 조절되어 뒤 차량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 안전벨트 확인. 안전벨트가 정확히 착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꽉 조이고 버클이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운전석 및 스티어링 휠 위치 조정. 운전자의 키 및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편안하게 조절합니다. 스티어링 휠이나 시트의 높이와 거리를 개인적인 편안성에 맞게 설정합니다. 4. 미끄러운 바닥 및 발판 체크. 운전석 주변의 바닥이나 발판이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5. 주행 중요 사항 숙지. 차량의 기능과 주행 중요 사항에 대해 숙지합니다. 주유 구간, 브레이크 및 가속기 사용법 등. 6. 조명 및 신호등 확인. 차량의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등 및 제동등이 모두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7. 배터리 상태 확인. 차량이 시동 걸릴 만한 배터리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8. 바람 쉐일드와 유리 세척액 확인. 바람 쉐일드 위에 먼지나 오염물을 제거하고 유리 세척액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9. 타이어 상태 확인. 타이어의 공기압, 마모 정도, 트레드 두께 등을 확인합니다. 10. 경고등 점등 여부 확인. 계기판의 경고등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주유, 엔진 오일 교환 등의 작업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점검 절차를 따르면 차량 운전 전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차량 정비와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